네, 봄 기운이 짙어갑니다. 거리를 거닐면 공기가 포근하게 느껴지는데요. 퇴근길부터는 공기가 금세 식어버리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8도로 내려가겠고요. 모레 아침까지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낮아져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는 20도로 오르면서 따뜻하겠지만 기온 차가 커 가벼운 외투는 계속 챙겨 다니셔야겠습니다. 내일 마스크는 보건용으로 챙기셔야겠습니다. 밤부터 대기 오염 물질이 유입되면서 서울과 경기 남부, 충남과 전북 오전에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이외 수도권과 충북은 일시적으로 나쁨 단계로 오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으로는 서리와 얼음이 얼 가능성이 있습니다. 냉해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고요. 안개도 짙게 껴 운전 조심히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부산 11도로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 기온은 대전과 대구, 전주, 광주 모두 21도 예상됩니다. 서울도 최고 20도로 오르겠고요. 인천은 최고 17도, 경기 북부 지역 고양과 동두천 최고 21도 예상됩니다. 경기 동부 지역도 21도까지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경기 남부 지역도 낮 기온이 높아지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당분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